안녕하세요. 넷플릭스 팬 여러분. 더순 팬 여러분. 지금부터 유열의 음악 앨범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면서 코멘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볼까요? 레고. 네, 이 장면을 찍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. 이게 처음으로 현우가 반항을 좀 하는 장면이죠? 네, 아 거울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안 보여주더라고요, 끝까지.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, 지금 현우가. 어떤 모습인지 대충 아니까, 네. 지금. 뭘 봐야 될 것 같아. 오케이, 오케이. 어때요? 남자분들에게 있어서 머리를 이렇게 함부로 만지고 이런 헤어를 이렇게 막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거는 남녀를 떠나서 머리를 이렇게 만진다는 건 사실 좀, 예.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네, 역시 현우는 이렇게 정말 인기가 많죠.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어요. 무슨 포인트인가요? 네, 보시면 나옵니다. 이 장면이에요. 집에를 가세요. 네, 고은 씨는 알바 경험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남성분들이 약간 좀 어필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현우를 보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이런 상황은 정말 겪기 힘든 상황이죠.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영화에서? 이제 어른들께서 많이 예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. 열심히 한다. 고은 씨가 아마 어른들한테 잘하고 쌀쌀하게 이렇게 봐주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무스를 써보신 적 있나요?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. 그게 한창 유행했어요. 뒷머리랑 구레나룻을 길게 기르는 머리 스타일이. 길게요? 어느 정도? 처음 듣는. 저 대학 1학년 때 사진 보면은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. 구레나룻 그 단발처럼. 지나가 볼게요. 근데 누나 몇 년생이에요? 7호. 네, 나도 7호인데. 동갑이네요. 난 빠른 7호야. 네, 이 시대에는 또 그 빠른이 굉장히 예민한. 내 친구들은 다 7사예요. 아, 그렇게 저렇게 선을 그어버리네요. 네, 그렇죠. 그러시구나. 왜 그랬어요? 빠른이기 때문에 누나이거든요. 저희는 심지어 그 학교 선배 중에서 제가 91인데 91 뭐 4월생인데 학교를 빨리 들어가고 언니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사태들이 일어납니다. 실제로도 저 때는 20대 초반? 중반이라서 좀 형이고 싶고 누나이고 싶고 그쵸. 언니이고 싶었나 봐요. 나이에 민감하죠. 네, 근데 좀 더 한 살 먹다 보면은 어린 게 좋습니다. 그렇죠. 빠른들의 특징 아닌가요? 뭐, 나이가 어렸을 때는 나이가 많은 걸로 하고 또 들면은 낮추고 네. 네,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이 장면을 찍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. 정말 긴 롱테이크였던 네. 것 같아요. 거의 15분 맞아요. 가까이. 정말 오랫동안 감독님 네. 컷을 안 하셨던 신이에요. 네. 그래서 참 좋은 얼굴들이 잡힌 게 아닐까. 사실 저희가 15분 동안 정말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이 맞아요. 상황이 뭘까 했다가 빠져나왔다가 다시 집중했다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15분이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이런 예고편이나 영상에 잡힌 얼굴을 보면 이런 표정을 내가 지었었나 싶었던 그런 얼굴들이 많더라고요. 현우도 마찬가지로. 전 여기서 밝게 웃었는데 네. 아, 네. 슬프기는 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으로 잡혔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두 사람의 이런 감정 교류가 잘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영상에 잘 나오는 네, 것 같아요. 고스란히 담긴 것 같아서 우리가 오래 찍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보면서 그냥 상대방의 얼굴 보고 그냥 웃은 것 같아요. 근데 완성된 걸 보니까 저 때부터 좋아하게 됐구나라고 지금 노래를 들으면서 맞아요. 저 때 카메라 감독님이 엄청 고생을 하셨던 맞아요. 제 눈앞에서 비를 맞으시면서 카메라를 붙들고 있는데 15분간 붙들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쓰러웠던 네. Let's go! 미수야 현우야! 정말
우연히 재배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. 맞아요. 우리 삶에서 참 그런 일들을 몇 번이나 겪을까, 혹은 겪을 수 있을까 싶은? 그래서 그러고 보면 현우랑 미수가 참 인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여기서 현우가 이렇게 뛰어왔는데, 네. 뛰어왔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대답을 한 이유는 뭘까요? 그 내 순인 것 같아요. 숨이 차 있는데, 네. 아니라고 뛰어오는 거 뻔히 알고 있는 것 같은 또 표정이에요. 네. 기특하다, 대단해. 은재 언니 춤추겠다. 아, 입에서 입김이 나오는 건 되게 추웠던 것 같은데. 네, 이때 조금 추웠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엄청 추운 날씨는 아니었어서. 맞아요. 감지덕지하면서 찍었죠. 혹시 시간 되면 수제비 먹으러 갈래요? 이때 진짜 미수의 입장으로서 참 마음이 아쉬웠던. 네. 겨우 만났는데. 하필 내일 군대 가는데. 아, 진짜? 운명의 장난인가요? 군대, 군대 때문에 뭔가 잘 될 수 있고 만날 뻔한 인연들 다 끊길 수 있고 또 뭐 군대 가서도 헤어지고.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병장 때였는데 전화부스 안에서 수화기를 놓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계속 울고 있는 이등병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차였더라고요. 다행이에요. 그래도 사귀기 전에 군대를 가서 마음은 다 흔들어 놓고. 그러게요. 네, 그는 떠났다. 춥지? 여기 잠깐만 있어? 내가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들어오면 안 돼? 이 장면 참 재미있게 찍었던 것 같아요. 네, 미수가 급하죠. 네, 이모. 왜냐면 너무나 우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,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, 네. 집을 치우지 못한 상태였어요. 그래도 미수가 이때 참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큰 용기를 냈죠. 네. 그러고 보면은 참 미수는 이렇게 사랑 앞에서는 좀 용기가 있고 솔직한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때 못다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맞아요. 아이고 감정이 애틋해지죠. 네. 그 왜 아니 내가 할게. 새거 갖다 줄까? 내 얼굴에 갖다 댄 거죠? 저때 입술에 아니 저때 제가 봤을 때 현우의 얼굴에 티가 있었나 봐요. 아 그래서 그래서 급하게 했는데 이게 제가 잘못했네요. 또 아무리 그래도 땅바닥에 있던 수건인데. 아니 좋았어요. 죄송합니다. 뭐 일단 현우가 집에 온 것만으로도 되게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인데. 네 그렇죠. 하필 또 맥주가 저렇게 하면 미수 입장에서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. 당황했죠. 그래도 저런 하나의 에피소드로 인해서 감정이 탁 풀어지고 긴장도 풀어지고 좀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천리안이네요. 혹시 천리안 기억나세요? 천리안은 솔직히 잘 기억이 없고요. 저의 기억은 없고. 근데 저 윈도우 95랑 저 컴퓨터는 너무나 친숙한, 네. 저한테는 너무나 친숙한 컴퓨터여서. 저는 천리안이 기억이 나요. 아, 역시. 네. 윗세대들. 네. 네. 이거 네 이메일 주소야. 내가 만들었어. 어떻게 쓰는 건지 알 테니까. 참 미수가 적극적이죠. 아, 예. 네. 자신감이 넘치네요. 자신감이라기보다는 현우와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용기. 네, 그것을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제 좀 항상 어설프죠. 그러네요.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서. 네, 비밀번호. 비밀번호 안 알려줬어. 굉장히 시끄럽고 이런
기억 없나요? 걔 뭐 이어폰을 듣고 집을 걸어가다가 나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아. 너무 크게 부른 경험 뭐 이런 게 없으신가요? 있는 것 같아요. 있지 않아요? 저는 네 있어요. 많죠? 네 생각보다 많아요. 저는 비밀번호를 자주 까먹어요. 그래서 이제 안 까먹으려고 메모장에 적어놓고 있어요.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. 천이랑 하셨어요? 네 저 기억나요. 그때 그 MS 도스로 예,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. 예, 그 모뎀 소리가 또 나요. 그 연결음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. 앞에 계시는 카메라 감독님들께서 네.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네. 천리안에 대한 경험이 그쵸, 저는 있었어요. 그래, 일로 와. 기다릴게. 아, 여기서 이제 저는 생각을 좀 현우가 미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군대를 갔다. 네. 정말 숨막히는 신이네요. 좀 이때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어떤 감정일까? 저 빛을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맞아요. 급박하게 맞아요. 현장에 돌아갔던 기억이 맞아요. 있어요. 뭐 미수가 용기를 계속 냈지만 현우도 한번 마지막에 용기를 내지 않았나. 결정적인 용기를 현우가 또 냈죠. 네, 풍짝이 맞았네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 오랜 인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네, 그랬던 것 같아요. 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김고은 정혜인이었습니다. 넷플릭스에서 만나요. See you on Netflix!